폴란드에서 터진 잭팟이 이집트에서도 터진다.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의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12위권의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로 최근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문, F-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하기로 하며 무려 25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젠 중동의 군사강국 이집트도 한국의 F-50을 비롯해 K2 전차까지 대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견고한 유럽 시장을 뚫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교두보로 이집트까지 공략하면서 이제는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남미 매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도 한국 군사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협력 계획을 구체하는 과정에서 비셰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폴란드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역의 군비 증강 열풍이 불기 시작해 각국이 재군비에 나섰지만 30년 동안 유럽 방위 산업 생태계는 이미 망가져버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무기들의 생산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 프랑스에서는 탈윤형 자주포를 발주했더니 일문을 납품하는데 무려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무기는 대부분 공동 개발하여 수리에 필요한 부속 하나를 구입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괜찮은 무기를 공급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낙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합리적인 유지비용, 기술 이전 및 협업 등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가 도입하려는 것 중에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폴란드는 종주국 한국군이 도입한 K2 전차 물량의 무려 3배인 1000대 이상을 도입했는데 이집트도 한국보다 많은 K2 전차 500대를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 육군을 자랑하는데 현역 장병 34만 명, 예비군 44만 명의 대군으로 높은 기계화 수준을 갖췄습니다.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전장 특성상 현역 시장 물자를 합쳐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 대국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전차를 중요시하는 이집트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러시아와 T-90 MS-500대를 면허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고 이 500대 물량을 K2 전차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싸워서 해공군에서는 압도했지만 결국 전차 부대에 패하고 말았던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되자 결국 러시아산 전차보다 우수한 한국산 K2 전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보다 더 배합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집트는 냉전 시절에 중국과 교류가 많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해왔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LCC 대통령을 만나면서 15개 분야에서 무려 150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며 중국 JF-17을 주요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매우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는 F-50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중국산 전투기 도입도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1대1로에 이집트도 참여한 것에 대해 이집트 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1대1로에 참여시키며 남의 기술을 베껴서 값싸게 무기들을 팔아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시작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신들이 공들였던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전통적인 방산협력국 러시아와 중국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 특히 K2 전차를 선택한 데는 압도적인 경쟁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산 T-90S는 2000m 거리에서 600에서 650mm 장갑판 밖에 관통하지 못하지만 한국산 K2전차는 2000m 거리에서 700에서 850mm 수준의 장갑 관통력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급 전차는 K2가 유일합니다. 특히 K2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K2 사막 수출형을 만들어 뜨거운 사막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력과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이 같은 환경 적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만은 지난해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K2급 전차를 최종 선정했는데 총 76대로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만이 K2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와 성능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만에서 K2급과 경쟁을 펼친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마른 하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 경쟁이 붙은 터키 알타이 전차는 주행시험 도중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K2급 전차는 오만에서 사막 주행 영상을 공개했는데 1500마력으로 최대 70km 속도로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 등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수심 4.1m까지 잠수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동의 무더위에 대비해 내부에 에어컨을 달아 최대 43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K2 전차는 힘도 세면서 승차감까지 좋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이전의 전차와 K2 전차를 타본 군 장병들은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타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반영하여 급적 폭발물 및 대구경 대전차 무기에 대응하면서 측면 방어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K2 흑표 전차에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시키거나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K2 흑표 주포는 아브람스 및 레오파드2 탱크보다 큰 120mm L44 구경으로 1.3m 더 길게 만들었고 분당 15발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K2 흑표 전차는 수륙 양용으로 움직이면서 분당 15발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쏠 수 있고 사막이나 동토에서나 습지에서도 작동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전차들의 장점만 모두 모아놓은 전차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매체는 칼럼에서 K2 흑표 전차를 경계하는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4세대 전차 아르마타보다 한국의 흑표 전차가 앞서 있는데 흑표 전차는 완제품이 1200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전차에 속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절반인 600만 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마타의 수출 실적은 전혀 없는데 K2 전차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최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전차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K2 흑표를 비판하고 독일을 실드 치던 영국인에게 폴란드 형님이 한 발언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전문가라고 하는 이는 왜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무기를 사냐는 식이었습니다. 영국, 폴란드, 한국, 독일이 그려진 그림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국, 독일이 신뢰할 수 없는 국방 파트너라는 이야기는 푸틴의 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이 나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일은 5,000km나 떨어진 나라가 아닌 유럽의 문 앞에 있는 산업 강국입니다. 폴란드, 너네 탱크 1,000대 사고 싶은데 얼마나 빨리 배송 가능해? 독일, 우리 레오2 A7을 사주세요. 우리가 만들 때까지 8년만 기다리면 돼요. 한국,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주문 분량을 돌려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